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실 예정이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AD칩스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, 세 번째는 나스미디어, 네 번째는 사마 네트워크 보고 있습니다. 네, 반도체 5G와 함께 미디어 광고 쪽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주력해서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인터넷, 모바일, 그다음에 IPTV 광고 제작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KT가 지분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자회사로서 광고 콘텐츠의 확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TV뿐만 아니라 방송뿐만 아니라 좀 콘텐츠 소비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나스미디어의 성장성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권을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가격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 역시 3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시면서 관심권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마 네트워크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 제작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OTT 시장에 상륙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. 사실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논란이 좀 있으면서 아직까지 좀 연기가 된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OTT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콘텐츠 확보에 따른 콘텐츠 회사들의 좀 주가는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저점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마 네트워크 또한 좀 저가 매수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현재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뭐 델타 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게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나스미디어라든가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민감주냐 아니냐에 따른 흐름들보다는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적 위주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라면 나스미디어와 사마 네트워크 이 종목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와 오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전문가님 한 가지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AD 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그때 인텔에 대한 기대감들, 투자 기대감들 안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모멘텀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? 네, 현재 AD 칩스를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좀 단기 공략 성향으로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최근 인텔에 대한 파운더리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흐름들이 이어졌다가 좀 조정세를 좀 보인 모습입니다. 하지만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흐름들과 함께 좀 조정이 나와줬고 최근 들어서 수급들은 역시 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고점에서 좀 추격하신 매물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적 메리트는 아직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신규 접근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단기 성향으로서 좀 접근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놓여 있다라는 점들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. 네,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